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또한 모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잔을 따라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오늘 이렇게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성령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능력과 새 힘을 얻어 그리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실 것을 결단하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떡과 포도주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몸과 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귀한 결단으로 시작하는 성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고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선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맞추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안에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신비가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